총선 전까지 수도권은 이것 때문에 난리 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GTX입니다. 지금 수서동탄이 뭐 19분 만에 주파했다, 뭐 16분 만에 주파했다, 뭐 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충 17분 안팎이에요. 안팎에 수서동탄이 뚫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말 개통 예정인데 이 GTX-A죠.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예전부터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공도 했고 뭐 미리미리 공사도 했던 GTX-A의 일부분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냐면 여기 동탄이죠. 동탄부터 수서까지입니다. 이 GTX라는 게 워낙 이제 그 장거리 이제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역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고작 용인 성남 수서인데 벌써 이제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세 개만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오는 거죠. 이게 3월 말에 개통을 합니다. 이제 부분 개통이죠. 나머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17분 만에 이제 도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역에 들어가는 이동 시간 있죠. 지상에서 플랫폼까지 들어가 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이용요금 또 돈이 너무 비싸면 이 시간은 좀 아낄 수 있지만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차 간격이죠. 아니 내가 이제 지하철 타는 거는 출퇴근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시에 딱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타는 게 가장 큰데 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면은 내가 이제 출근하는데 이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 세 가지였는데 하나씩 조금 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 시간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라는 게 지금 얘기예요. 수서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서역에서 내려오는 플랫폼까지 한 2분 40 1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냥 이게 걸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타실 거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기서 조금은 뭐 늘어나겠죠. 한 3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3분 정도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3분이면은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네, 거기다 이게 뭐 분당선이나 3호선으로 가려면 뭐 약간은 좀 멀리 가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뭐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못 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해소가 됐다 우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용요금인데 이용요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동탄에서 수서까지가 한 4,000원 정도 할 것 같답니다. 4,000원이면은 왕복이면 이제 8,000원인 거죠. 그러면 동탄에서 수서로 만약에 출퇴근하는 분이 있으면 한 8,000원. 거기다가 뭐 이거저거 하면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0일 정도는 출근하면 한 200,000원 정도. 근데 이게 뭐 할인 카드도 뭐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뭐 저렴 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부분 개통 구간을 왕복하는데 한 4,000원씩 편도로 4,000원 왕복 8,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한 달에 한 16만원에서 18만원을 쓸 것이다. 근데 내가 뭐 수서에 딱 출퇴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또 뭐 갈아타고 다른 데서 내려가지고 뭐 버스 타고 뭐 이런 분들도 생각하면은 조금 더 들긴 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배차 간격입니다. 이 배차 간격이라는 거는 차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다음 차가 올 때까지의 간격을 말하는 건데 이게 길면은 나는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이 그냥 플랫폼, 이 승강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출근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인원도 많아지고 해서 불편함이 이제 커지는 건데 이 배차 간격은 현재 나온 걸로만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발표에 따른 거라서 뭐 바뀔 수도 있지만 하루에 편도가 한 60회 정도래요. 근데 이게 19시간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19시간. 그럼 19시간에 60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1시간당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에 3번. 그러면은 기본이 디폴트가 20분에 한대예요. 그럼 20분에 한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GTX라는 거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타는 건데 20분에 한 대가 온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면 이걸로 타서 한 2, 30분 세이브를 하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야. 그러면은 뭐 세이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위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그러면 딱 타. 그리고 내려가지고 바로 딱 나와.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만약에 놓쳤다고 생각해봐. 한 대 놓치면은 안 되겠다.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택시 타든지 아니면은 그때부터 바로 뭘 해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배차 간격 17분인데 이게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시가 지금 17분이에요. 이 구간만의 문제일 수는 있는 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SRT 그 선로를 좀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부분 개통이라서 뭐 배차를 뭐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삼성까지 100회를 운행한다고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한 걸로는 한 60회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배차 간격이 좀 너무 넓다.
그래서 요게 17분이면은 출근 시간에 진짜 불안한 시간이죠. 저도 출근해 보면 아는데 17분을 여유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음. 그럴 거면 그냥 기존 거 버스 타고 가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번 놓치면은 거의 100% 지각입니다. 17분이면. 자, 지금 이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이 SRT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SRT라는 게 이제 KTX인데 KTX도 사실 17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빨리 가서 17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중간에 이거 서야 되거든요. 두 번 서야 되는데도 17분 만에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 중간에 쓰면 시간이 뭐 더 늘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SRT도 17분 만에 가는데 얘가 문제가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뭐 들쑥날쑥합니다. 거기다가 막 연착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출퇴근용으로 타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죠. 그래서 SRT 대비해가지고는 GTX가 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선로를 좀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뭐 용인 정도 용인 그 구성역 옆에 이제 용인역이 생기는데 여기서 타는 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수서로 가야 돼. 어차피 요 수인분당선 타고 수서로 가거든요. 가는데 원래도 한 40분 걸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12, 13분 만에 간다라고 보면 한 30분 세이브가 되니까 뭐 놓치면 수인분당선 타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 타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 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배차 간격이 17분 이건 좀 빡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년 12월 개통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북부 라인입니다. 이 북부 구간도 지금 뭐 잘 되면 올해 말에는 좀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제 하나가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요 삼성이죠. 요 삼성역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부분 개통을 두 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로 이어져야지 사실 100%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정말 딱 뚫리게 되면은 동탄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뭐 서울역이나 뭐 아니면 일산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일산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뭐 수서나 아니면 용인 가서 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되려면은 결국에 문제는 삼성역이다. 이 삼성역 개통이 28년을 목표로 지금 개통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 9월 기사인데 영동대로 지하 GTX 역사를 지금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사를 못 찾았어요. 기존 이제 롯데 가기로 했는데 롯데가 이제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동안 이제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공법들도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건축 공사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이 공사비로 못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유일한 업체였는데 이게 지금 빠그라졌어요. 근데 이것도 1년 걸려가지고 협의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이제 다시 준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내가 건축 공사 시공사가 선정될지 알 수가 없다. 결국에 우리가 이 GTX 지하철 타려면 건축공사가 마감이 다 돼야지만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개통을 28년에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합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편의공간에 위에는 공원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6층 정도 되죠? 지하 6층 정도를 복합적으로 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건축만 해도 대규모 공사일 것이고 그리고 일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은 바로 건축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뭐 전기 설비부터 해가지고 소방 뭐 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말은 28년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때 만약 개통이 되더라도 이 GTX A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역이 막혀 있으니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른 라인 어떨까? C는 지금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사업 승인 다 나고 이번에 이제 착공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지금 C가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B보다. 왜냐면 B는 지금 원래도 좀 사업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C는 뭐 민자로도 하기도 하고 노선 라인이 괜찮죠. 그래가지고 C는 좀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28년 개통이 목표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4년인데 4년 만에 될까? 이거라는 거는 좀 저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이거 공사가 뭐 쉬운 공사도 아니고 물론 뭐 일부 구간을 쓴다고는 하지만 자 C 노선이 이제 상록수도 이제 분기가 돼가지고 수원이랑 상록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양재 삼성 지나가지고 이제 의정부까지 가는 요 C 노선인데 이것도 이제 그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한 10년 안에 뭐 2030년 정도 되면 뭐 다들 타겠죠 이제. 자 그리고 B도 지금 착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설계도 하고 막 하고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쪽이 지금 GTX-B를 빨리 착공을 시키려는 뭐 정부의 의지는 뭐 알겠으나 지금 뭐 설계하는데 막 시간도 되게 촉박하고 사업성도 잘 안 나오는 구간도 많고 해가지고 늘어지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안에 착공시키려고 노력은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올해 A, B, C가 다 착공할 수 있고 그리고 A는 뭐 아예 개통까지 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GTX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아마 발표되면은 수도권이 또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엄청 말 많았죠. 뭐 절대 안 된다. 뭐 A, B, C도 안 되는데 뭔 DEF냐 하던 그 DEF 노선이 이제 확정 발표가 납니다. 이게 용역이 아마 작년에 다 끝났어요. 거의 여름쯤에 다 끝났을 텐데 그때부터 발표를 안 하고 조금 뭐 바꾸고 있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이번에 진짜 발표한다 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GTX DEF가 뭐냐면은 D가 그때 김부선이라고 부르던 이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짧게 끝났던 D 이 라인을 뭐 Y자로 바꾸고 강남을 통과해가지고 뭐 남양주까지 가겠다. 뭐 팔당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Y로 또 쪼개가지고 곤지암 뭐 이천까지 가겠다. 크게 봤을 때는 뭐 더블 Y 형태로 막 가는 게 있는데 요게 D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E 라인도 있습니다. E는 이제 강북에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로지르는 라인. 그리고 EF가 뭐냐면 F는 이제 순환선. 순환선까지 나왔던 게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DEF 라인인데 요 DEF 라인을 이번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수도권 전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를 다 관통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거 발표되는 순간 이제 왜 우리 동네 안 지나가냐? 우리 동네 지나간다. 너무 좋다 하면서 지자체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나겠죠. 자, 가장 문제는 우선 GTX-D예요. 이 GTX-D가 아까 말한 대로 Y노선, 양쪽이 Y인, 사실상 이제 길게 늘어진 X 모양으로 가는 거라고 다들 뭐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원점에서 노선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토부 관계자들한테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X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행사 23년 9월에 있었던 건데 이때 지금은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에서 시작하고요. 공항에서 시작하고 저 하나는 김포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Y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한 거죠. 두 군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갑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좀 안 믿겨. 정말이라고. 그래서 안 믿으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또 말해요. 인천과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가지고 강남까지 갑니다. 30분 만에 뚫습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아예 확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발표하려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라고 아예 그냥 확정까지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또 최근에 나오는 건 또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서로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연 GTX-D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아마 뭐 빠르면 몇 주 안에 결론이 나겠죠. 거기다가 지금 아무도 아직 확정을 안 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우측 Y 노선이죠. 이쪽이 지금 미궁인데 최근에 뭐 도는 얘기로는 어쨌든 간에 뭐 삼성에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잠실 통과해가지고 요 팔당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수서 쪽으로 해가지고 이천으로 간다. 요게 지금 어쨌든 뭐 마지막 버전 뭐 이게 뭐 마지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뭐 하남이 아니라 강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밑으로 왜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사업성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 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GTX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호재로 그동안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GTX라는 거 발표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미 겪어봤는데 이 GTX가 지금 또 발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단순히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확정, 노선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 바로 이번 달. 빠르면 한 1, 2주 안에 뭐 늦어도 한 2, 3주 안에는 발표를 하겠죠. 그 설날이 있기 때문에. 설날 뭐 직후에 발표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장관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다듬어가지고 최종 발표를 뭐 한 1, 2주? 뭐 한 20일경쯤에는 뭐 발표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한 3월까지는 계속 이 GTX 가지고 시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래나 저래나 잘 뚫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 뭐 워낙 많이 들어가는 초대형 공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경제성을 좀 따져가지고 노선이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수십 년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봅니다.